연습하다 한번 해보아라. 아씨, 좀만 더 올라오지. 여기 스팟을 좀 해야 되는데, 경전이 요 위쪽을 위에랑 너무 소극적인데, 이베아리. 와, 민댄 뭐야? 1500딜 실화냐 이거? 아, 해시 관통 났는데 1500딜 뭐야? 뭐하냐 이베아리로. 아, 이런 젠장. 아니, 평딜이 1700대인데 이게 원큐브 안 나네. 상대 EBR 실수를 노려야 되죠, 지금은. 아씨가 안 보이네. 야, 무슨 씨발! 아, 바퀴 뭐야 저거? 말이 되냐 이거? 아니, 비브라늄 바퀴 뭔데 이거? 존나 억까다 진짜 씨. 아니, 바퀴만 맞았다고. 얘 노딜이 말이 돼 이게? 지금 해시가?
뭐 어떻게 들어가요? 바퀴 맞고 나갔지 그냥. 바퀴만 맞고. 아, 비관통 뭐야? 아, 죽었네 그래도 씨. 오, 이거 맛있겠다. 한 입만 줘 이거. 안 돼. 이 꽁티피 상한다. 뭐야? 탐이야. 릴레가 뭐 맞고 죽었지 지금? 어디에 쏜 거야? 오, 상대 2배를 주고 우리 2포도 죽었고요. 너무 빠른데 이거. 안티 뭐하냐 저기.
Nah, guys. Kurdo, this setting is the best for 4090. 개인적으로 지금 해놓은 세팅이 4005 중에선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회전 조준경 장전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야 이게 씨발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야 이 버판 진짜 억가의 향연이다 진짜. 세뱅라이트 관통시킨 거는 민댐 뜨고 이건 뭐야 씨발 도대체 이거는 그냥 바퀴만 뚫고 나간 거죠 해시가 이렇게 말이 되나 싶다 진짜. 딜은 이렇게 해도 3400딜이네요. 우선 세팅은 회전, 보상 조준, 장전 세팅을 했고요. 뭐 해시는 뭐 적당히 챙기면 되고 철갑이랑 이제 계량이 조금 특이한데 우선 강화형 현가장치는 필수고요. 구축전차들 그 다음에 계량에서 명중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준 속도를 올려놨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4005가 명중은 그냥 구경치고 괜찮은데 조준 속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조준 관련 계량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시너지가 있는데 조준 속도를 올린 거죠. 재장전을 조금 까고 조준 속도를 올린 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체력을 조금 까고 후진 속력 올리고 해서 생존성을 좀 더 올린 거고 그래서 이 세팅을 하면은 이제 명중이 아마 0.41? 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포상 조준 장치까지 달면은 음식을 먹고 0.37이라는 조준이 완성이 됩니다. 명중이 꽤나 괜찮죠? 0.37에 조준 시간 뭐 1초 정도 되네요. 3초. 그래서 요런 세팅을 하면은 4005 여러분들이 탈 때 확실히 좀 에임이 덜 벌어지고 그나마 좀 쏘기 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전기를 안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장전기까지 빼버리고 아예 여기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조준장치, 계량형 주포 구동장치까지 넣어서 진짜 나는 장전이 한 3초 정도 더 길더라도 무조건 맞추겠다는 약간 이제 거의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조준장치까지 달면은 진짜 맞추기 쉬울 거예요. 에이밍이 훨씬 편해질 거라서 훨씬 괜찮아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전이 25.5초인데 여기 이제 3초가 더 느려지는 거니까 장전이 28.5초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4005 특성상 거의 뭐 2결 필살이기 때문에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주포기 때문에 장전 3초 정도는 포기해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은 나름 괜찮은 세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83mm 주포를 사용하는 영국 CTO 지원 구축전차 FV4005였고요.